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먼저 파이썬 프로토스 송병구 선수의 진영입니다. 갈색이에요. 갈색 프로토스 송병구고요. 자, 이에 맞서는 이영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하늘색 테란이네요. 네. 두 선수는 공식전에서 처음으로 이제 대면하게 되는 그런 첫 경기가 되겠고요. 그렇지만 두 선수는 뭐 기본적으로 형 동생하면서 굉장히 좀 친분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번 스타리그 예선에서 어떤 그 서로 간의 연습을 도와준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따라서 심리전에 의해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파이썬 맵은 공식전 25번의 경기 중에서 테란이 14번을 이겨가지고 약 56-44 이런 정도의 비율로 테란이 약간 우세하고요. 지난 예선도 15-13으로 테란이 조금 앞섰습니다. 그래서 금번씩 지금 사용하는 맵 중에서 테란이 좀 할만한 네. 예, 맵이고 이영호 선수는 한비스타즈의 서련호 선수한테 한번 이긴 기록이 있고 송병구 선수는 이 맵에서 공식전 3승 1패의 테란전을 기록 중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좋죠. 아, 송병구 선수가 내 본진에 리버드랍을 했는데 뭐 알아서 갔다는 얘기는 바로 잡고 상황 해제시켰다는 거고요. 자, 송병구 선수 응원하는 분들입니다. 아, 그 많은 진짜 송병구 선수가 테란전 진짜 많이 하면서 뭔가 새로운 전략이 또 나올 수 있을지. 그렇죠. 네, 뭐 그 지난 그 준결승전에서 변형태 선수와의 대결에서는 워낙 그 변형태 선수의 어떤 그 작전 투팩. 예, 작전이 워낙 그 좀 흔히 나오는 전략이 아니었기 때문에 송병구 선수가 제대로 맞았죠. 네. 그 투팩의 스타일이라는 것이 좀 올인성 플레이였기 때문에 과연 이용호 선수는 어떻게 플레이를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것저것 뭐 여러가지 전략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변형태 선수가 1경기부터 5경기까지 모두 투팩해갖고 네. 그냥 끝낼 생각이었는데 먹혔고요.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투팩이 아니라 1군까지 쉬어가면서 아예 올인을 해버렸었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송병구 선수는 1질럿도 누르지 않은 가운데 일단 사이버네틱 스코어를 굉장히 최대한 빨리 올리는 빌드오더를 선택했고요. 이게 네, 이제 두 번째 파일런이죠. 자, 송병구 선수는 좀 6시 쪽으로 갔습니다. 유영호 선수 정찰병이 네. 제대로 갔어요. 일단은 뭐 사업 드래곤을 확보를 하겠습니다만 보통은 테란의 어떤 스타일을 감안했을 때 그냥 원팩 더블 커맨드 정도를 예상을 하고 프로토스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빠른 멀티를 시도했을 때 상대의 투팩에 어이없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이더라도 이영호 선수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지금 송병구 선수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자, 팩토리 반 정도 지어졌습니다. 이영호 선수의 진영 5전 3선 승제 3-4위전의 첫 대결이에요. 일단 지금 정찰이 프로토스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은 네, 입구 쪽 잘 틀어 막았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네, 감이 안 오죠. 그렇죠. 뭐 상대가 정말 투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거기다가 이 최근에 테란 진영의 어떤 서로 간의 이제 정찰운에 있어서 계속 이 운이 어긋나면서 네, 한 선택들이 모두 최악의 선택이 돼가지고 허무하게 3연패를 한 기억이 있다 보니까 송병구 선수가 지금 머릿속이 좀 복잡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이영호 선수는 원팩 더블 커맨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본질 안쪽까지 보여주지 않았고요. 아무튼 입구 쪽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보려고 합니다만 쉽지 않아요. 많이 두 개예요. 커맨드인가요? 커맨드. 아, 센터 짓습니다. 네. 뭐 지금 현재 의미로 본다면은 뭐 투팩의 어떤 그 공격적인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원게이트 상태에서 태클을 올리는 송병구 선수의 대처가 상대의 진영을 보진 못했지만은 빌드상으로는 맞춰가고 있는 움직임이죠. 네, 확실히 그 이영호 선수가 참. 네. 커맨드 센터를 지어가지고 이제 띄워서 앞마당 쪽으로 날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왕이면은 예, 띄워서 어차피 날아가는데 시간 걸리니까 바짝 붙어서 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왜 저렇게 거리를 뒀을까? 지금처럼 프로브가 올라가다가 머리내게 맞으면서 언덕 위 시야가 살짝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것을 피해가지고 지은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프로토스전 상대로 FD가 유행했다면 예, 요즘에는 사마린 예, 언덕 커맨드가 거의
대부분의 어떤 그 정석 빌드로 굳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상대 빌드를 파악하기가 뭐 프로토스 입장에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건데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안바다 가져가고 송병구대요. 변경은 뒤로 뺐어요. 네, 어쨌거나 그래도 그 이영호 선수하고 송병구 선수가 연습 경기도 많이 하고 한 관계로 네, 어느 정도는 네, 이영호 선수의 플레이를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굉장히 적절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린 걸로 보이네요, 송병구 선수. 네, 이번에는 아무튼 네. 이영호 선수가 천진배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래곤을 뺀 걸로 대럭스로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압박해서 약간이라도 좀 데미지를 주려는 거고요. 네. 아, 베럭스 파괴 못 시킨 건 좀 안타깝네요. 자, 그런데 진짜 안마나 쪽으로 바로 변경하는데 송병구 드라곤 재배치 아 깁스키는 못 갑니다. 네, 그래도 원게이트 상태에서 로버티스 퍼실리티까지는 확인했기 때문에 리버 정도는 이영호 선수가 특히나 송병구 선수는 뭐 리버 이후의 어떤 캐리어 전환을 너무나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리버 플레이를 예측을 했죠 일단. 네, 그리고 이제 뭐 기회를 봐서 좀 빈틈이 있겠다 싶으면 저 머린과 탱크로 가서 송병구 선수에게 타격을 주는 것도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일단 애초에 구상해가지고 나왔었던 게 탱크를 확보해서 수비 라인을 갖추는 가운데 원팩 더블 커맨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거의 무혈 조금도 피해를 입지 않고 테란이 그 의도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빼고 일단은 후반전을 도모하는 게 좋다는 네. 생각이죠, 이영호. 일단은 리버를 흔들면서 이것은 예, 이 뒤쪽에 멀티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정찰을 혹시나 하더라도 정상적인 위치에 넥서스를 건설하게 되면 상대가 눈치를 채지 않습니까? 예, 미네랄 뒤쪽에다 넥서스를 지으려는 의도고요. 네. 아무튼 양 선수들이 이제 앞마당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견제 들어가나요? 이번에 내렸죠? 자, 시리즈 모두 태크 준비돼 있어. 1타 들어갔습니다만 네, 아, 불발가성이 높아요. 네, 워낙 그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리버가 별다른 효과를 못 보고 있죠. 네, 그리고 한 방 맞기도 했습니다, 리버. 네, 저 이제 이제는 딱 떨어지면은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까? 아하, 불발 나겠구나. 네, 리버가 성공하려면은 뒤쪽에서 치면 잘 안 돼요, 보통. 네. 자, 첫 번째 리버 견제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네, 그래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네. 시간을 번다는 생각으로 이 리버를 운영해야죠. 예, 예, 예. 그 이영호 선수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송병호 선수가 잘 알고 이영호 선수의 멀티 의도에 리버를 가면서도 멀티를 빠르게 따라간 것도 참 좋았는데 네. 송병구 선수의 성향도 이영호 선수가 잘 알아서 리버 대비도 완벽해요 지금. 그러면서 치단 병력도 움직이고 네. 있어요. 리버가 데미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 대면 좀 터지거든요. 네. 조심해야 돼요. 자, 리버 컨트롤 섬세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아, 드라곤이 일단 맞았습니다만 리버를 네. 내려놓을 지금 여건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영호 선수의 어떤 예측이 리버 쓸 것을 뻔히 확인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 피해도 못 줬어요. 네. 자, 적어도 자, 리버를 잃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도 뭐 최악의 어떤 그 상황인 리버를 잃진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러면서 시간 벌고 두 번째 악장기지 가져가고 있고요. 네, 여기서 그렇죠. 지금 넥서 소환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네, 테란에게 큰 피해를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프로토스가 지금 리버를 잃어서는 안 되고요. 그 리버로는 최대한 시간을 벌어주는 게 이제 송병구 선수한테는 수건이나 이제 다름없는 상황인데 네. 아, 그러나 지금 예, 무난하게 앞마당 그 더블 커맨드를 완성한 이영호 선수의 병력들이 차근차근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송병구 선수가 위기를 한번 맞을 겁니다, 분명히. 네. 자, 지금 조심해야 될 벌처. 네, 벌처 활약이. 예, 앞마당 쪽에도 지금 드래곤이 몇 개 없어서 이게 휘둘릴 수 있거든요. 네, 등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 죽을 각오를 할 수 있습니다. 앞마당 찾아갈 수 있어요. 예, 예, 예. 앞마당도 이러면 드래곤도 끌어올 수 있죠. 입구 열어서 갔네요. 입구 열어서 갔네요. 본진으로 쑥 들어가면 완전 망할 수도 있어요. 네, 마인 지금 시작했어요. 이거 드래곤 못 와요. 앞마당도 입구 와서 다 일단 죽었어요. 이 정도 데미지만 줘도 네. 프로토스 송병을 넣어서 아픕니다. 마인 데미지 또 나왔어요. 이거 최악인데요. 최악이에요. 병력까지 갔는데 앞마당 잃고 병력 잃었어요. 야, 그, 예, 벌쳐 나오는 거를 예, 전진해 있는 드래곤 병력으로 어느 정도 막으려고 하니까 예, 자신의 본진 가장자리에다가 CG 탱크를 배치해가지고 드래곤들을 뒤로 부르게 하고 그 사이로 지금 벌쳐들이 길을 예, 열었었죠. 이런 벌쳐 플레이가 나오지 않고 타이밍 잡고 진출해도 테란이 센데 아, 이런 플레이는 예. 지금 프로토스가 이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송병구 작전은 번번이 공개해 모습이고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예, 어쨌건 지형적인 면까지도 그리고 CG 탱크의 어떤 사정거리와 예, 그리고 이제 속업 벌쳐 등등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테란의 능력과 네. 그리고 자신의 현재 진영의 이점을 진짜 100% 활용을 했습니다, 이영호 선수가. 지금 벌초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아마도 뭐 여섯 쪽에 멀티한 걸 확인만 하면은, 예, 벌초만으로도 드래곤 숫자를 줄여줬고, 지금은 벌초 탱크 진격하면은,
예, 바로 찔러도 없고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제프로토스가 자 이미 이제 병력만 갖추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사전 네. 정착을 해놨어요. 네, 저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면서 송병구 선수는 일꾼도 꽤 잡혔고 거기다가 드래곤을 제법 소모를 했는데 이영호 네. 선수는 탱크는 쓴 게 없습니다. 네, 네 따라서 빈드타인 네, 짧은 벌처 충원해갖고 쭉 나오면 네. 정말 위기예요. 지금 예. 저게 어떤 그 이영호 선수에게는 아 멀티했구나. 그럼 지금 나가면 못 맞겠네. 타이밍을 계산한 정확한 계산이 나오죠 이제. 네. 자 빨리 병력을 추가해야 됩니다. 드래곤은 게이트를 많이 있거든요. 네. 일단 안타는 막아야 됩니다. 송병구. 네, 송병구 선수도 네, 멀티를 제 타이밍에 잘 따라갔고 그리고 6시 멀티도 돌아간 지 시간이 제법 됐기 때문에 네, 생산력은 지금 이제 충분히 발휘가 될 수 있어요. 네. 회전이 되는데 지금 질럿을 지금 뽑는다 해도 바로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지금 송병구 그게 제일 커요. 네. 무리하지 않고 여기서만 자리 잡아도 지금 크로토스는 엄청난 압박을 가지게 되고요. 예, 이걸 막기 위해서 사실 원래 잘하는 리버의 어떤 그 활약 이외의 캐리어 근데 지금 캐리어 정도는 예상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네. 지상 유닛 뽑기에도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질럿 드랍 뽑기에도 바쁩니다. 지금 턱밑까지 접근했습니다. 네. 근데 지상 유닛을 강제시키는 것만으로도 테란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성공이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쭉쭉 더 밀어붙여가지고 전선을 조금만 예, 전선을 밑으로 끌어내려서 남진을 하게 되면은 예, 소위 말하는 그 드랍십을 활용하고 이렇게 진검다리식으로 언덕 아래쪽에서 탱크가 포격 지원을 하면서 언덕 위쪽으로 야금야금 올라가는 이런 플레이까지 가능합니다. 아 물론이죠. 예, 로스템플의 8시 6시간의 관계에서 프로토스가 테란에게 느끼는 압박 그런 게 지금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잠시 시간 지나면 네. 자 이미 뭐 그런 네. 아, 프로게이머만 이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조금만 잘못 중요한 거는요 들어가서 스타게이트까지 확인하면 네. 예, 시간 안 주죠. 타이밍도 주는 거예요. 또 타이밍 시간 제일 주는 거예요. 1분 뒤에도 거의 아, 네. 봤어요. 네. 이제 못 봤다고 하더라도 그건 차근차근 네. 준비하기가 어려운데 차근차근 준비하기가 어려운데 보이기까지 했어.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캐리어 아, 좀 캐리어가 송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결단은 도움이 못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망설일 예. 거 없이 뭐 나와야죠. 네, 이영호 선수 지금 예비대까지 충분하거든요. 이영호 좀 더 남진합니까? 송명훈 선수도 어쨌건 병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질럿 바로 타이밍이 나오죠. 피눈물을 예, 흘리는 그 패전이 전투에서 연이어지더라도 피눈물 흘리고 버티면서 캐리어를 한 3개 모으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긴 모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예, 무패 상태에서의 스타리그전, 토스전, 테란 7연승이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예요. 네. 현재로서는 아주 이영호 선수가 급하지 않게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영호 선수의 특징이거든요. 초반, 중반, 후반 어떤 특별한 약점 없이 아주 단단한 느낌을 주는 선수인데다가 이 선수는 또 초반에 어떤 그 오리턱 플레이도 선택을 잘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영호 선수가 최고의 신뢰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전술적인 움직임을 지금 이영호 선수 보이고 있죠. 저러면서 드랍십으로 한 개 한 개 이제 실어 올리면은 아 이제 프로토스 악몽이 시작되는 네. 거예요. 자 암성경구도 확장기 돌리고 있는 읽을 수가 없고 바람치라도 안정이 됐거든요. 자 조금 더 지나면 더 어려워집니다. 시간 없는데 벌어서 캐리를 작전 동원할 수 있을지 정말 또 일꾼 사냥 괴롭네요. 네. 네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은 이영호는 가만둘 줄 않습니다. 예, 지금도 송병구 선수가 질럿들이 이제 쭉쭉 충원이 되는 예, 타이밍이 되면서 바로 지금 됐지 않습니까? 네. 질럿 타이밍 맞춰가지고 쫙 드래곤 넓게 펼치고 센터에 자리 잡은 다음에 저거 한번 뚫어내려는 움직임을 딱 보이니까 그 빈틈 벌처럼 팍 찌르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바리케이드까지 지장에 잘 그 심어놓은 지금 이영호예요. 근데 지금 테란의 병력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제 벌처가 다소 좀 부족한 게 흠이라면 흠이겠지만요. 네. 그래도 이 정도 거리에서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뭐 송병훈 선수의 캐리어가 2배속으로 나오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어쨌건 송병훈 선수의 캐리어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자, 그 생산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1급 직업 작전을 가져는 가는데 자, 시간을 좀 벌 수 있을지 네. 아직은 안 내려옵니다. 이영호도 그래도 지금 정도의 병력이면 이영호 선수 괜히 좀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조심해서 물론 상대를 잘 알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만 너무 시간을 주는 건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병력의 조합도 캐리어가 준비되어 있고 확장도 일곱 수도 가져갔고요. 송병근은 두 가지 카드를 한 번에 던지고 있어요. 아 내려오나 이영호 지금입니까? 이영호의 선택한 시점은 지금입니까? 아, 근데 이거는 퉁퉁포로 싸워도 이거 하이템플러 없으면 이거 테란이 이기는 병력이에요. 아, 저 엄청난 병력. 예, 토끼몰이하죠 지금 토끼몰이. 네. 저기서 밀어오르면 더 이상 뺄 데가 없어요. 네. 어디로 도망가면 성격이 그냥 붙자는 네, 거예요. 네. 피하지 말고. 아 여기서 이 병력을 붙자 네.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어요. 네, 지금 백두 숫자가 저 정도면 언덕 위에 이점 같은 거 없습니다 지금. 네. 아야저
여기서 어디로 순간이동할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어버 선수의 위압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접근하면 접근하고 전염병 들면서 병력이고 바람질러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 탱크를 보호하는 벌초도 충분합니다. 지금 뭐 오른쪽에서는 다시 한번 새벽내기라도 지금 샌드위치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요. 이거요. 그나마 이제 시선 분산을 시키려고 하지만 신경 안 쓰죠. 지금 이영호 선수 그럼요. 빨리 아까 티어풀 갈 길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영호 선수는 지금 이 병력들도 그렇게까지 아낄 필요도 없거든요. 서로 간의 병력들 소모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그 소모시킨 만큼 확보된 인구수로 골리앗 찍어내려는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 여기 큰 먹잇감이 있는데 뭐 질런데게 뭔 상관입니까. 아무튼 캐리어 나오긴 나왔어요. 이영호 선수 아주 정말 여우 같은 플레이를 손병우 선수를 구석으로 몰았어요. 지금 이력적이 있어야 캐리어가 더 빛나는 건데 야 정말 저는 골목길에 그냥 진짜 막다른 골목이에요. 막다른 골목이니까 이렇게 달려드는데 무기력하죠. 지금 도망가던 고양이 못되지 어떻게 봅니까 지금 사자가 덤비는데 코너에 몰려가지고 뭐 가드도 거의 뭐 열린 상태에서 걔도 얻어맞으면 샌드백이라 그러죠. 네. 아 일단 처음에 나왔던 그 다섯 명력들은 고뇌 몰려서 모두 사망했고요. 뭐 굉장히 좀 그 손병 선수가 물론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긴 합니다만 안정적인 7시와 6시에 멀티가 있고 일단 그 캐리어를 모으는 데만 성공을 해준다면은 지금 캐리어는 주병력을 상대하기보다는 최대한 게릴라전을 펼쳐야 돼요. 캐리어는 그리고 손병 선수도 회전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상 유닛도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상 유닛은 지금처럼 이영호 선수의 본대가 본대가 내 본진 쑥밭으로 만들게 오지 못하게 계속해서 유인하고 끌고 다녀야 돼요. 계속 도망다니면서 캐리어를 더 모아야 됩니다. 한 8기 정도 모이면 희망이 생기거든요. 아 그런데 과연 그 8기까지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인지 이영호 바로 전부대가 앞마당 쪽으로 달려들고 있거든요. 다템 다 모여 다 모여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캐리어는 골리앗 몇 개를 묶여있습니다. 일단은 골리앗 숫자가 많지 않은 걸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이용할 짝은 마지막 하이템플러를 잘 써야 돼요. 하이템플러. 아 근데 정말 이거는 원년 최진우 선수가 그 김창선 전 선수에게 보여줬었던 그 탱크러시를 좀 생각나게 하는 어마어마한 위력입니다 지금. 손병우 선수가 상대의 어떤 시선을 분산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여러 군데 찌르긴 하는데. 이동도 안 해요. 이영호 선수 아니 시선 분산할 정도 걸 던져야 이영호가 이것도 신경쓰고 저것도 쳐다보자 볼 필요도 없어요. 아 지금은 캐리어는 저 병력을 상대할 때는 답이 없습니다. 안 받은 건 바로 깨고 또 빠집니다. 뭐 불리한점 올라가지 않아 이영호는요. 뭐 캐리어가 때리거나 말거나 아주 많이 알려진 경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영호 선수가 듀얼을 뚫고 올라올 때 김태경 선수에게 프로토스가 캐리어 띄우면 절대 안 진다는 그 네오 아카노이드 맵에서 캐리어 띄운 김태경 선수를 골리앗으로 그냥 힘으로 몰아쳐서 이겼었거든요. 정말 네 뭐하건 나는 내가 지금 가는 거야. 마이웨이 가는 거야. 막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영호 선수. 어떻게든 진짜 캐리어가 됐건 뭐 드랍이 됐건 뭔가 좀 흔들어주려고 하는데 이영호는 꾸떡도 안 합니다. 아니 막 하체가 아주 단단히 버티팅하고 있어요. 6시를 막을 만한 병력이 없는데다가 그렇다고 캐리어를 저 지역 지키러 오기에는 너무 멀고 그러면 마지막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지키려면 6시를 만약에 포기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손병우 선수는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뒤가 없어요 손병우 선수. 박태플러가 대단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존재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그럴 정도로 지금 양의 차이가 아 그리고 세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단템이 있다는 걸 알면 바로 쉽게 떨어져요 그쪽에. 거기에다가 지금 뭐 테란의 이영호 선수 역시 9시 8시 확장 기지가 있기 때문에 아 답이 없어 보이네요. 그렇죠. 캐리어도 나름대로 활약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까지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이영호는 거기다가 지금 왼쪽 맵의 왼쪽 라인도 좀 다 먹었거든요. 뭐 자원도 충분하고 본진적도 타격을 입겠습니다만 수비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영호는요. 지금 공격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그 더 이상의 골리앗이 생산되지 못하도록 팩토리를 파괴를 다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센터나 어떤 그 8시 확장기지에서 팩토리를 다시 짓는 어떤 그 시간을 동안에 사실 승부를 봐야죠. 손병우 선수
캐리어가 이렇게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영호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송정구가 이제 더 이상 자원이 없습니다. 네, 7시간 네. 다 걷는 노출만 되면 끝이야 저기는요. 네, 이런 식으로 팩토리 부수는 네, 그 시간 동안에 이영호 선수가 9시 지역이라든지 8시 지역이라든지 스타게이트 왕창 지어갖고 레이스 뽑아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네. 아니거든요. 네, 문제는 어쨌거나 그나마 한올의 희망이라는 것은 본진 정리예요. 아, 본진에서의 팩토리를 모두 정리해야 되지 이 타이밍에 아, 안 되겠다 싶어서 빼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야, 제로. 그나마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쉬운 작전 아니겠습니까? 그 이거라도 이게 이거라도 해서 되면은 그렇죠. 뭐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라도라도 그런 가능성은 경우에서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더디네요. 굴려 쌓이는 거 보시죠. 더딥니다. 네. 네. 거기다가 그 자신의 건물 등 지형지물도 많아가지고 캐리어 쫓아가면서 골리앗들이 쏴보지도 못하고 그냥 속절없이 죽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영호 선수는 골리앗의 양과 업그레이드 예, 그런 걸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자원 골리앗들을 그냥 세워두면 골리앗들이 어쨌건 야금야금이라도 인터셉터를 하나하나 줄여주거든요. 네. 돈이 없는 프로토스는 그것만으로도 부담이 엄청 네. 큽니다. 지금 단계에서 일단 본진을 정리하지 못한 송병구 선수가 캐리어를 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도달했죠. 네. 네, 지금은 사실상 드랍신 몇 기만, 뭐 한두 기만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자원줄은 7시인데요. 네, 본진쪽에 골리가 저렇게 많이 갔다 그러면 캐리 네. 안 오는 게 낫습니다. 지금 본진 못 밀어 이러면 네, 네, 송병구 선수가 지형을 활용하면서 서플라이 디포를 좀 파괴할 수가 있는데 서플라이 디포를 파괴하는 게 무섭죠. 오히려 네. 거기다가 넓은 공간 만들어주면은 이런 플레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골리가 나오면 그냥 자기 머리에만 써면 돼요. 네.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아, 정말 뭐 최근에 어떤 프로토스 가운데 테란을 상대하면서 캐리어를 가장 잘 쓰는 송병구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캐리어가 많이 모였다는 게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 지금 자원 차이가 너무 극심한 게 크고 이영호 선수가 아직도 7시 지역 송병구 선수의 멀티를 네. 눈치채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를 눈치채게 되면은 송병구 선수 캐리어가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죠. 자, 7시 쪽에 대한 어떤 전혀 정보가 없습니까? 예. 이영호 아직까지 혹시라도 가네요. 네. 모를 리가 없죠. 예, 그래도 일단 뭐 조금은 시간 더 벌 수 있죠. 네. 어, 미쳐 다 떨어졌는데 왜 그 인터셉터 계속 나오나? 어, 의심 안 할 그렇죠, 리가 없습니다, 이호가. 그렇죠. 아, 만약에 네. 네, 캐리어가 한 분의 이상 혹시 모이면은 또 모르는데. 네. 근데 캐리어가 지금 본질을 전혀 정리하지 못하고 저 지역의 자원줄에 타격을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네. 네, 이호 선수는 8시, 9시에서 계속 자원이 원활해요. 자원줄 온리미네랄 적하는 민덕은 별 상관 없습니다. 네. 아 그래도 예, 진짜 한 분의 이상 캐리어 모이면 또 모르거든요. 네. 지금 예. 그러면서 7시 지역 날아가는 예, 이런 타이밍에 1시를 또 시도를 하고 있어요. 송병우 선수가 캐리어가 예, 어쨌거나 정말 프로토스가 다진 것처럼 불리한 상황에서도 한 분의 정도 모이면 역전하는 경기 종종 있었어요. 네. 사실 자 그렇다면 이영을 쪽도 지금 빨리 7시를 정리를 하면서 숲정을 조여가는 것이고 뭐 일곱시 지키는 건 안 됩니다. 그러면 캐리어가 있는 캐리어가 수비할 수 있는 한 시간도 먹어야 되는 거 송병구는요. 네, 어떤 송병구 선수의 포기하지 않는 어찌 집념이 느껴질 정도로 네 어찌해서든지 지금 끈질기게 자원줄을 끊기면 또 다시 네. 시도하고 해서 네.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벌트 일곱시면 어차피 본전은 뽑았어요 거기서. 네, 그리고 골리앗들이 가만히 서갖고 캐리어 쫓아다니지 않고 가만히 서서 화력을 발휘하면서 인터셉터를 줄여주는 플레이도 네. 캐리어 숫자가 일정 숫자 이상 늘어나면 잘 안 되거든요. 지금은 여기 본진 팩토리만 점령하게 되면 송병구 선수도 이 경기 잡을 수 있어요. 네. 혹시 모를 또 레이스 편들 때문에 레이스도 저렇게 옵저보다 많이 준비를 했고요. 경우에서 충분히 대비하고 네. 있다 송병구. 그리고 이영호 선수도 여기 팩토리가 혹시라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서 네, 다른 지역에라도 팩토리 늘려야 돼요. 네. 총알 값을 한시에서 벌고 있습니다. 네. 송병구 아무튼 안 받아도 조금 돌아가고 있고요. 네. 이영호 선수가 인터셉터를 어쨌건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인터셉터 채울 돈이 이제 없을 텐데 네, 왜냐면 7시 밀었으니까. 근데 한시가 다시금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금 골리앗이 계속 줄고 있어서 네. 이거는 이영호 선수가 뭔가 다른 걸 예. 준비하고 있나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근데 아, 물론 이영호도 수비 예. 잘하고 있습니다. 송병우 선수도 캐리어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더 쌓여야 되거든요. 네. 캐리어 킬 수가 보통 뭐 예, 이 캐리어 다 합치면 100킬은 되겠네요. 100킬. 예. 자 그리고 이제 확장기지 정리하러 가는 겁니까? 확장기지 4호쯤 여기는 별로 배치된 병력이 없어. 이영호도 빨리 가야 됩니다. 자 날아가는 송병우 앞에 이제 빨리 뛰어가고 있는 예, 이영호예요. 빨리 잡자고 하세요. 저렇게 움직일 때 정말 캐리어들 잘 돌봐야 돼요. 넓은 개활지를 캐리어가 이동할 때 골리앗 불이 하고 만나면 큰일 나거든요. 네. 방금 전에 또 스타게이트에서 불이 지금 뭐 더 이상 생산되는 캐리어가 없다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손병호 선수 많이 어렵네요. 네. 지금 앞으로 10분 전부터 어려웠어. 어려운데 지금 네. 캐리어로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손병호. 아, 캐리어가 빠지니까 또 여기 수비가 또 문제네요. 여기는 날아가면 안 되는데요, 네. 손병호 선수. 앞바닥을 살짝 지킬 수 없는 멀티나 마찬가지거든요, 손병호. 아, 근데 이영호 선수가 지금도 보면은, 예, 네, 골리앗, 아, 이런 식으로. 오! 뭐죠? 하이템 플러! 오, 돌아서렸죠? 오, 하이템 예, 예, 손병호 선수도 캐리어가 한시 한시 줄고도 있거든요. 네. 오, 한번 하이템 플러가 골리앗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예, 네, 예. 네. 오! 이렇게 하고 나서 하이템 플러들 네. 네. 앞코드로 합체해줘야죠. 본질을 정리하지 못했던 만큼 결과적으로 자원줄이라도 끊어야 되는데요. 네. 여기 말고 자원줄은 안 맞아. 10시 9시 없어요. 9시 오 기본 수비가 되나요? 야 살겠어. 오 이야 뭐 예 잘하면 역전 나오는 분위기죠. 네. 지금 네, 이영호 선수 지금 자원 얼마 없 11시 지역 말고는 제대로 돌아야 되는 지금 없다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9시 개정고 9시 앞바닥도 근데 예, 골리앗이 지속적으로 생산된다는 점은 여전히 좀 압박이 왜냐면 손명우 선수도 캐리어가 지속적인 생산이 되면은 손명우 선수에게도 마지막 희망이 생길 것 같은데 이 캐리어로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9시 손명우도 뭔가 좀 안받았고 1시 예. 뭔가 자원은 먹고 있어요. 예. 손명우 선수가 다지, 완전 다진 것 같은 상황에서 네. 지금 11시는 날아가는 분위기 1시는 날아가는 분위기고요. 네. 아 한시는 그러면 한시는 자원치를 못 캐고 앞마당 돌아갔구나. 네, 근데 앞마당도 자원치치를 네. 계속적으로 했던 데라서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 단점이에요. 네. 초안가스는 어떻게든 벌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나오시한테 여기도 경기할 수 있을지 수비하러 오는 골리앗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아, 첫 경기부터 정말 결전이네요. 네. 지금 이 선수 아 덮이면 이영호 선수도 너무 힘들게 가는 거예요. 쉽게 쉽게 네, 가야 돼요. 이영호 선수도 이제 뭐 골리앗을 쫙쫙 생산낼 수 있는 만한 이런 상황이 좀 못 되거든요. 네. 이영호 선수도 좀 상황 수습해서 김원명 선수는 인구수 막혔고 네. 예, 자원도 개수가 안 돼서 더 이상 어쨌든 가지고 있는 이 캐리어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어쨌건 송병무 선수는 캐리어를 결코 잃어서는 좀 안 될 상황이고 이영호 선수도 이제 인터셉터 줄여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플레이하면 안 됩니다. 네. 자, 골리앗 추가적으로 아무튼 방금 전에 투입된 골리앗이 잡았고요. 그럼 여기 센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센터를 깨야 돼요. 센터 깨는 건 유동담에서 지상 면적까지 움직인 것입니다. 정말, 그럼 사이드스톱 두 번만 치셔주면 되는 거예요. 예, 요즘 캐리어하면 누구냐? 캐리어하면은 예. 김태형이 아니고 송병구군요. 네, 진짜 그렇죠. 진짜 잘 보여주네요. 송병구 지금 이제 안 싸울 필요 없어. 치상병력 오, 치상병력 오니까요. 빼면 됩니다. 야, 정말 그 한 네. 장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이러면 안 받아요. 병극 뚫어, 병극 뚫어요. 야, 아까까지 그 이 캐리어들 다 합치면 킬수가 100킬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4킬짜리 캐리어 있어요. 200킬 되겠네, 200킬. 네, 어느 정도 이영호 선수의 병력 보유가 네. 한시 멀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시 쪽도 뭔가 11시도 뻔하죠. 11시도 지금 아, 예, 11시요. 캐리어 올라가면 되거든. 치상면요 지금 하이템 플러가 두 개나 있어요. 세트 깼어요. 11시밖에 안 남았고 11시밖에 안 남았고 송병구 지금은 지금 송병구. 네, 이영호 선수가 네, 일정한 단계에서 송병구 선수의 추가 자원줄만 네. 끊어내고 인터셉터만 제거된다고 생각했는데 송병구 선수가 끝끝내 지금, 멀티 하나 씹었어요. 네, 지금 11시 멀티 가서 밀면 끝나죠. 네. 그냥 지금 송병구 수비 안 합니다. 송병구 수비 안 해요. 수비 병력 동원하지 않습니다. 송병구 공격에 올인이에요. 공격 뭐 지킬 것도 없습니다. 송병구는 지금 미창 갖고 싸우는 거예요. 야 거기다 지금 네, 어쩌고 골리앗도 캐리어 상대하기도 벅찬 숫자의 골리앗인데 지상국까지 결합이 있습니다. 드라군 있고 하이템프로 아까 둘이 네. 있었거든요. 결국 캐리어가 역전의 드라마 만든 네. 겁니까? 자원줄 밀려가죠 송병구. 송병구! 몸이 들썩해서 네, 이거 다시 자세하고 동의하고 있어요. 네, 자세를 새로 고쳐 앉는 듯한 느낌도 네, 있습니다. 11시 멀티 쪽은 자원줄이 끊긴다는 건데요. 네, 이제 이거 자원 못 캐죠. 이건 11시는 11시도 SD 많이 뺐어요. 그나마 야 캐리어 킬수 네, 46킬 예, 200킬은 캐리어가 지금 너무 공격을 잡고 막고 있거든요. 네. 잘 지켜야죠. 46킬인데 실드 및 HP가 좀 꽉 차 있어요. 예. 지금까지 캐리어 중에 최고네요. 네. 46킬짜리가 있었는지 그 맞지도 않았어요. 잘도 감춰놨어요. 네, 네, 거기다 캐리어가 공격력이 지금 2단계 업그레이드군요. 예. 네, 여기 빨리 마무리 지어야죠. 네, 그럼 자원줄 안 터지 끊는 거야. 자원줄 안 터지 끊는 거예요. 야. 네, 거의 다 터져가는 캐리어 한 개 있고 아주 멀쩡한 캐리어가 네, 한 4개 네. 이상 돼요. 아니, 캐리어가 캐리어를 건드리지 못하니까 진실도 네. 차잖아요. 캐리어를 이렇게 사랑한 남자가 있었나요? 네. 대단합니다. 52킬 기록 53킬
야, 몰아주기에도 7승 몰아주기에 7승 7승 야, 야, 김태형의 정말 입 찢어지는 진짜 우리끼리 얘기하지 마. 캐리 없이 진짜 힘들어요. 네, 아, 정말 이렇게 네. 결국 마지막 희망으로 승부수를 던졌던 그러니까, 캐리어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캐리어가 승리를 안겨주네요. 네. 캐리어 가야 되니까 네. 가야죠. 53킬이 나왔는데요. 야, 그 리버도 아니고 캐리어가 네. 53킬. 분명히 분위기상 동병호 선수가 자원이나 여러가지로 완전히 빌리는 사우였는데 어떻게든 모아서 와서 캐리어가 네. 힘을 이영호 선수는 사실 그 전에 끝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였던 그 캐리어를 별거 아니겠지! 네, 자만했던 게 이런 네, 결과를 났습니다. 네, 이영호 선수가 송병우 선수의 본진으로 밀고 올라가는 플레이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수 있었던 선택이 송병우 선수의 멀티를 끊은 다음에 캐리어가 아직 보이기 전이었기 때문에 볼리아스로 인터셉트만 싹 없애주면 네, 맥빠진 캐리어도 지지가 나올 것이다. 네. 근데 송병구 선수가 끝끝내 도망다니면서 캐리어 인터셉터를 채우고 캐리어 숫자를 늘려줄 멀티 하나를 유지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야, 참 진작에 포기하고 이게 준비하는 게 낫겠지 하는 생각 저도 했는데 송병구 생각 그렇지 않고 자신의 판단이 맞았어요. 캐리어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예, 도망자 토스의 진수를 보여주네요 오늘. 네. 자, 송병구가 멋진 경기를 통해서 게임과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